어제 새벽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주재 직후 헬기를 타고 곧장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대규모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피던 윤 대통령이 살면서 처음 봤다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뚜덕 고쳐야 됩니다. 조금 계곡 쭉 순정 온 거. 엄청난 바비들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아이고, 몇 백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불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오늘 아침 신문도 제가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만 뭐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는 유관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감찰에 착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책임이 가장 많은가 하는 부분은 드러나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결국은 뭐 현장에 제대로 안 나가보고, 그 다음에 아 뭐 별일이 있겠어? 라는 이런 일종의 무사한일주의가 이런 일들을 그 초래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상당히 뭐 그게 이 원인의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상당한 정도로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참사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마다 뭐 전수조사를 한다, 뭐 일제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평소에 재난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산사태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과 함께 네.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것이 또는 뭐 저런 집중호우가 또는 극한호우가 있을 경우에 누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한다 하는 것들은 아마 매뉴얼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제대로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 평상시에도 늘 저런 것에 관한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정비하는 계기, 물론 지금 현재 급한 불은 다 끄고 네. 그런 걸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온 국민이 지금 슬퍼하는 이 상황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저기서 궁평 지하차도가 왜 나왔으며, 그리고 뭐 러시아로 가서 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저 또한 잘못된 실수였겠죠, 저거는. 근데 어쨌든 궁평 지하차도를 굳이 왜 언급했을까요, 김진희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이 사실관계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전국민적인 슬픔을 자아내는 이런 참사인데요. 이때 어떤 정치인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명합니다. 이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 그다음에 어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분석, 합리적인 분석, 그리고 추후에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이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대참사가 발생한 이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이런 궁평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쟁의 도구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지금 양평 고속도로 그 원안 변경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본질은 외면하고 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정쟁하기에만 이제 매몰된 거죠. 네. 매몰된 거고 결국에 양평 관련 얘기에서도 양평은 없고 양평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러긴 그냥 이거를 오히려 그냥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하자면 지금 희생자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희생자에 대한 애도 그리고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전혀 없이 오히려 희생자들을 비유해서 희생자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정책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참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객이 제대로 전도된 그런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비단 이번 어떤 참사 문제를 떠나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인들의 어떤 각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그 어떤 본인이 뭐 기자 출신이고 네. 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이 메시지나 언어가 갖는 힘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증오와 분노와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말 제조기, 거짓말 제조기 같은 지금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청담동 술자리 같은 얘기를 해놓고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 사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하고 수혜를 이걸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러시아와 중국을 범람하는 강물에 비유를 하고 말이죠. 저거 제가 볼 때 즉석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 정도 얘기하려면은요 기자회견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김의겸 의원의 이런 어떤 말버릇 네. 이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독버섯처럼 굉장히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어떤 국회라든지 정치인에 네. 대한 그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그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뭐 부적절하다는 건 모자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은경 의원이 왜 참 본인도 진짜 뭐 이런 기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이에요. 네. 사진 찍기 좋게 비나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고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던 어떤 수재민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진짜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런 걸 다 우리가 봤는데 별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김은경 의원이 이런 또 시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성과, 외교 어떤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어제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적인 참사에 휩싸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굳이 또 거기 군평 지하차도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굳이 방문했어야 됐냐라는 말을 이런 말을 하시고 싶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저는 비유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 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산인이라 해야 한다. 이렇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현 의원님,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본인의 법률 지식을 사실은 정치 공세에 끌어다 썼다. 뭐 이렇게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그 기자로서의 지식을 정치 공세에 활용한 거하고 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재난살인이라는 말이 뭐 있는지 저는 뭐 처음 들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야 뭐 있는 말이지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 외교 활동 중에
국내에 이런 이제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도 국정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그냥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도 지금 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정치를 복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홍 시장 어떻게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그 수혜가 없죠.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날은 관용차 없이 일어나십니까?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조신한 일이 없어요. 아, 당당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법조인에서 이제 정치를 한 지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건 없죠. 그렇죠? 주말에 뭐. 주말에 뭐 골프 칠 수 있고 그리고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걸 뭐 실족한 것으로 보이고 뭐 그런 점을 따지면 뭐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정서법 위반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법률적으로 난 저 깨끗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끝났다. 정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저런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이제 뭐 요즘 그 일부 유권자층에는 뭐 상당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이다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먹힌다고는 하는데 국민 전체를 보고 만약에 판단을 하자면 저런 식의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 정서에는 크게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